연세대학교. 우리들의 방송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두 준비하시고. 아일랜드 교육 대표 신성현입니다. 오늘 수업을 못할 뻔했어요. 그죠? 극적으로 타결됐어. 방금 요 앞에 나왔던 그 배경음악이죠. 배경음악 뭔지 아세요? 웅장이 나왔던 거 등등등 나왔었지. 방금 앞에 거. 이게 이순신 장군이 전쟁 나갈 때 트는 노래입니다. 그치? 우리는 전장에 나가는 기분으로 다 죽여버리겠어. 그치? 특히 일본 놈들. 기다려. 우리 제자들이 너희들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이제 한물 갔는데 우리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어. 그치? 무섭지? 기다려. 그치? 뜨거운 맛을 보게 될 거야. 자, 갑니다. 우리 천지 이재영 수업이고요. 양평 캠퍼스 수업입니다. 이 교재는 당연히 개군중학교 2학년 전문이에요. 물론 다른 학교도 많이 쓰고 있지만 자, 갑니다. 요거 숙제 줬었어. 제가 먼저 중요한 거부터 얘네들은 쉬운 문제고요. 여기 뒤로 갈 겁니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자, 갑니다. 구미시에 있는 인동중학교로 갑니다. 예은아, 풀었지? 다음 주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몇 번이에요? 몇 번? 지호야. 서희야, 몇 번? 지금 풀지 말고, 이미 다 풀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놈들아. 얘들 저기 은서 저기 영어 저기 실수해서 하나 틀려서 저기 한 개 틀리고 수학 100점 맞아봤다. 영어 한 개 틀리고 왔어. 그치? 같은 친구래도 그지? 같이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러면 쪽팔린 거야 이거. 자 보세요. 보시면 자 우리 기초 직관적으로 문제를 푸셔야겠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번 보세요. 자 보세요. 뭘 점검해야 되죠? 요거죠. 노이즈에다가 Y 지우고 EST 잘 붙였고 정관사 잘 붙였는지 확인.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지? 2번 봅니다. Thursday is the worst. 자, 보세요. 요거 조심해야겠죠. 당연히 정관사 더를 붙였고, 요 뭐의 최상급이죠? bad의 최상급 해서 worst 잘 붙였어. 그지? 지금 딱 점검하는 거는 정해져 있어. 그죠? 그리고 갑니다. 예의는요? 갑니다. 보세요. 열심히 일을 하는 소녀. 당연히 보세요. hard working. 삼음절이야. 그죠? 여기다가 es 붙이는 거 이런 거 없어. 당연히 뭐 붙여야 돼요? 요걸 색깔을 요걸 칠해볼까? 당연히 요거 점검입니다. 요거 점검. 그지? 맞아. 그지? 4번 봅니다. university of 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우리 one of 나가면 뭘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시작. 뭘 생각해야 돼? 뒤에 복수명사가 나가고, 그지? 그 다음에 앞에 뭘 쓸 수 있다고요? 요렇게 최상급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 그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단 원어보 그러면 이렇게 최상급 나오는 거. 그지? 보시면 old에다가 es 붙여서 oldest. 그리고 정관사 더 붙였죠. 괜찮지? 답은 5번이 되겠어. 그지? 자, 다시 한 번만. 자, 원어보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 잠깐만요. 요거 너무 얇은 것 같아서.
오로 해야겠어. 착합니다. 우리 워너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뭐 중에 하나 뒤에 복수명사 나오는 거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앞에 최상급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하면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얘가 맨 앞에 와서 주어 자료면 얘가 주어여서 얘가 단수입니다. 그러면 저 뒤에 진짜 동사 나가는 이 부분도 단수로 일치시키는 수일체에 관련된 문제가 고등학교에서 이거 많이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최상급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 그지 가장 뭐뭐한 것 중에 하나 이런 식에서 요 최상급을 물어봅니다. 그지? 자 그럼 5번이 왜 틀렸죠? He is the best teacher. 그는 최고의 선생입니다. Even though he has the less experience. 그죠? 뭐인데도 불구하고요. 자, even though는 접착제야, 접착제. 무조건 뒤에 문장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뜻이 정해져 있어. 뭐뭐임에 불구하고라는. 그지? 뭔가 반전, 예기치 않은 상황을 전달할 때 쓰는 접속사입니다. 무조건 주어동사 나갑니다. 접착제니까. 그쵸? 자, 요거는, 완전히 괜찮은데요? The best. 9세 최상급이잖아. 그리고 더 쓰고. 그지? 근데 시작? 얘도 뭔 끝? 비교급이잖아. 그지? 비교급 앞에 뭘 붙였어? 더를 붙이고. 그리고, 뭐보다는 less를 썼으면, 뭐보다라는 비교 대상을 쓰지도 않았어. 그쵸? 얘는 틀렸습니다. 그치? 더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적은 덜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험은 적지만, 우리 선생님이 짱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사실은 이제 선생님마다 다 겪는 거죠. 누구나 다 최고의, 최고의 선생님 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1년, 2년, 3년, 4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거치면서 최고의 선생님 되어 가는 겁니다. 원장님도 나도 뼈아리 시절이 있었죠. 그때. 그치? 한 21년 전. 그때 어땠을까? 옛날 얘기 한번 해줄까요? 제가 그때, 기회가 좋아서 내가 초보 시절에 대치동에 있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 근데 그때 기억납니다. 그때 내가 학생들한테 상처 엄청 받고 내가 이 길을 안 가고 그만두려고 했어요. 다른 일을 찾으려고 했었었어. 너무 힘들어서 학생들 때문에. 그때 한번 그런 고비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대치동에 있을 때. 학생들이 너무 싫었고 너무 무서웠어 학생들이. 나도 초보일 때. 그래서 다른 일을 찾을까 생각도 심각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 18년 전, 19년 전인가? 아마 그래요. 어쨌든, 자, 그렇지. 자, 갑니다. 우리 이제 또다시 전국여행 갈 겁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 서울에 있는 덕성여중. 덕성여중 굉장히 명문중학교입니다. 자, 미주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적절히 읽는 것은, 물론 얘네들은 다이얼로그, 대화문 가지고 문제를 물었지만, 당연히 우리는 요것만 점검해 보세요. 그죠?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이걸 적절히 옮긴 문장은 몇 번? 이거 시간 많이 걸려서 안 돼. 여러분들 항상 해야 돼. 그죠? 당연히 1번입니다. 그죠? Today is the best way. 최고의 날입니다. 그죠? 이 9세 최상급. 자, 9세 비교급 시작, 예원아. 9세 비교급은 시작? 더 좋은. 더 좋은. 비교급 말이야, 이놈아. 비교급. Better. 그지? 거기에 최상급이 best. 맞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하고 명사 앞에 정관사 덜을 씌우고 여기는 당연히 뭐 내 인생에서 그냥 범위를 한정해 주는 오브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안 됩니다. 여기서 내 인생 최고의 날 이렇게 해서 최상급인데 여기에 이렇게 비교급 쓰는 거 안 되고 얘처럼 그냥 일반적인 문장 쓰면 안 되고요. 원어브 나가면 뭐뭐세 하나 뜻이 안 되는 거고 오늘이 더 좋다 뭐보다 비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최고의 날이다. 최상급이었어. 당연히 1번만 해당이 됩니다. 자, 당연히. 자, 이제 갑니다. 또다시. 서울시에 있는 기름중학교.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가면 뭐, 에솔 기름 주나? 여보세요. 최상급 문장 중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갑니다. 1번. Is the most pretty, pretty skirt. 맞아요? 안 맞죠? pretty에다 뭐 붙여야 돼요? priest. 이렇게 붙여서 최상급을 만들죠. 자, 2번 갑니다. He is the most hardworking teacher in this school.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인데 거기다 the most를 붙여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 2번.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색깔을 좀 달리해서 아, 내가 이걸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뭘로 바꿔. 에이씨가 없어. 빨리 가야지.
자, 갑니다. 보세요. 3번 그럼 뭐가 들렸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뭐가 들렸어요? You are the most. 여기 최상급 맞는데 이걸 쓰려면 여기 있는 형용사가 뭐가 와야 돼요? 음절이 3음절 이상 되는 애가 와야 되죠. 그지? 얘는 지금 이걸 붙이는 게 아니라 EST를 붙이는 친구이죠. 그지? 이게 틀렸고. 4번은요. Michelle is the most funny. 마찬가지입니다. Funny. 이음절이야. 얘 지우고 IEST. 가장 재미있는 소년. 이거 붙이면 안 되고요. 그죠? 원래 ES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자, 5번은요. My brother is the most tall. The most는 괜찮은데 얘가 무슨 형이야? 원래 형태, 원래 처음의 형태 그대로네? 이런 게 어딨어. 그죠? 얘를 뭘로 만들어야 돼? 가장 키가 큰 tallest.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지. 자, 항상 똑같아요. 자, 갑니다. 다시 구미로 갑니다. 천생중학교. 그치? 우리 이 중학교 가면 너랑 나랑 천생연분이야. 그냥 다 천생연. 여보세요? 어색한 거 모두 찾으려. 우린 뭘 해도 어색하지만 더 어색한 사이가 있나 봐. 그치? 자, 갑니다. 보시면, 숙제 안 해와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속도를 내야 되는데. 자, 어색한 것은 모두 찾으래. 자, 오늘이 가장 뜨거운 날이야. 뭐뭐 중에, 그지? 목사님의 반대말. 이렇게 해서, 올해 중에서 가장 뜨거운 날. 괜찮습니다. 잘 썼지? 그지? 하세다가 이. 그지? 여기 모음에다가, 단모음에 단자음 쓰면 마지막 자음 한 번 더 쓰고 ES 붙이죠. 그리고 당연히 정관사 더 씌워야 되고. 자, B 갑니다. 보세요. Kevin gets the earliest in my family. 어색한 거 찾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잠깐만, 저 냄새난 거 보니까 또 꺼졌나 보네. 자, 갑니다. 자, 일어났어요. 가장 일찍. 우리 가족 중에.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아, 그지? 뭐가 틀린 것 같아? 뭐가? 어떤 와이? 아,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어, 지금. 3번. 그렇지. 요거 그렇지. I, E, S, T야. 그치? While 주가 I, E, S, T. 그러면 요거 틀렸고. 그 다음에 보세요. Carl is a noisest. 자, Y. Noise에다가 while 주고 I, E, S, T 붙였어. 괜찮죠? 뭐 중에? 세 명 중에.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줘. 자, Peter is the more popular. 더 인기가 있어. 더 인기 있는 소년이야. 우리 학교에서. 이건 뭐죠? More은? 비교급이죠. 그치? 비교급이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누구랑 비교하는지 비교 대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치? 그쵸? 그리고 비교급에는 정관사 더를 쓰지 않고요. 그치? 틀렸어.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색합니다. 3번 C하고 E가 어색합니다. 답은 그래서 C, E가 되겠어. 괜찮습니까? 갑니다. 자, 용인시는 신갈중학교. 그죠? 우리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이네, 용인시. 그지? 같은 경기도 패밀리잖아, 우리. 같은 경기도. 수도권. 자, 원급과 최상급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 여기 뭐야, 이거 시력 테스트에 이런 거 시험에 낸다고? 냈네, 그지? 용인시에 있는 신갈중학교에서, 그죠? 그죠?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 갑니다. 시작. 원급과 최상급이에요. Good, best. 괜찮죠? Bad, baddest. 틀렸지? 이 최상급 어떻게 쓴다고요? Bad의 비교급이냐? 어머. Bad의 비교급 어떻게 쓰죠? 월스 최상급은 자기 모습 따로 갖고 있어, 그죠? 이런 애들 집중적으로 본다고, 그죠? 당연히 틀렸고, 자, big, biggest, heavy, YG가 IST, 그리고 handsome, 당연히 앞에 most. 근데 사실은 얘 5번도 틀린 겁니다. 이 선생님이 시험을 잘못 냈지. 왜 잘못 냈을까? 더가 없잖아. 그치? 누가 낸지 모르지만, 그치?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더가 있어야지, 여기. 답은 사실은 이 2번과 5번 다 틀린 거야. 잘못 냈어. 앞에 정관사 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일단 뭐 의도는 알겠어, 그지? 모스트 붙여서 얘 맞게 이렇게 출제한 거야, 일단은. 얘를 고르려고 한 건데 사실은 원재민 내가 볼 땐 얘도 답이야. 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돼, 알죠? 우리 중고등학교 시험은요, 수능 시험만큼 대단히 긴장을 가지고, 긴장과 함께 출제해야 돼, 그죠? 막 출제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27번 갑니다. 어디야? 여기 학교 이름이 안 써있네? 잘렸나? 다음 문장 중 어법이 어색한 것은? 어디 중학교입니까, 이거? 여중! 그렇지, 또 여중이야, 그지? 아, 그지? 거기 가면 여자 스님들만 계신가, 여중은? 여중이니까 여자 스님만 계신 거 아니야? 남중은 남자 스님만 계시고. 이 자식들. 옛날에 언제 그랬잖아, 저기. 원장님 지금 중년의 나이 아니야, 내가? 응, 물론. 얼굴 봤을 땐 약간의 나이, 그지? 20대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실제 나이는 중년의 나이야. 우리 20대를 약간의 나이. 30대를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중년의, 우리가 이제,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중년. 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약간의 나이, 중년의 나이. 약간이 이제, 그래서 너도 가끔 뭐 기사나 이런 보면, 젊은 나이에 뭔가를 이론했을 때 그런 말을 씁니다. 약간의 나이에 뭐 이렇게 합니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원장님이 한번 저기 호프집에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그지? 40대 딱 모여가지고 착 맥주 때문에 착 우리 치열 써야 되잖아 또 그지? 그래서 우리 건강과 우리 중년을 위하여 중년을 위하여 착 했는데 옆에 여자 스님이 앉아 계셨어. 여자 스님이 일어나더니 뭐라고 이 새끼들아? 그래. 중년 뭐? 아, 그 중년이 아닌데요. 여보세요 갑니다. 눈이 왜 그래? 지연아? 한잠 잔 것 같은데? 아니야? 이상하네. 어색한 거 갑니다. 자, Mary is as pretty as Jenny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원래 형태 그대로 써서 원급을 만듭니다. as 그래서 앞에 as 안 읽어요. Mary는 예쁘다. 뭐만큼? Jenny만큼. 틀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 자, taller than 그죠? 비교급 잘 썼습니다. 그리고 자. 뻔히 지금 3번이 답이 되겠네. 그지? 최상급인데 비교하는 대니, 우리말에 뭐뭐보다라는 대니 왜 와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없어요, 여기 앞에? 정관사 더가 없습니다. 그지? 완전히 틀린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지? 갑니다. 남이천여중, 인천시에 있는 남이천여중.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형 냈다 이거죠. 그죠? 갑니다. 가로 안에 주어진 단어 활용해서 조건에 맞게 영어를 쓰시오. 알았죠? 조건에 맞게 할게. 갑니다. 수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이다. 자, 이런 거 영작하라면 당연히 너희들 서술형 문제 안 내지만 이걸 쓸 수 있어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지? 실력이 돼 있다는 거지. 우리 알다시피 우리 아는 겁니다. 그냥 자리대로예요. 자리대로. 이렇게 비동사 쓰고 뭐 쓰죠? 어떠한 상태인지 형용사 씁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진 어떻던 상태. 이렇게 영작이 되는 거지, 무조건. 그죠? 비동사 뒤에. 그리고 얘는 이제 전명구니까 어디에서 우리말에 그냥 에, 로 이렇게 정보를 뒤에다 맨 끝에 씁니다. 그러면 시작! 가장 예쁜, 가장 키가 큰이잖아요. 그냥 원래 수지 is tall. 이렇게 쓰면 문장 마침표 찍으면 이걸로 문장입니다. 문장. 비교한 것도 없고 최상급도 없는 거야. 그냥 수지가 키 큰 상태. 이것만 전달하는 것 뿐이지.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내가 이 자리를 알려드린 거야. 비동사 뒤에 나온 형용사 얘가 최상급으로 만드는 거지 바로. tall이니까 당연히 뭐세요? 시작. 정관사 더를 꼭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est 그죠? 가장 큰 학생이다.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 학생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끝난 거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갑니다. 29번이에요. 또다시 수지 오늘 많이 나온다 오늘. 그지? 완전히 수지 맞았다 오늘. 자 우리 in our school을 포함해서 수지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춤을 자추는 무용수이다. 어? 저 보면 우리 무용수는 얘들아 무용수는 말이야 명사죠. 그러니까 아까도 똑같아. 아까도 수지는 학생이다. 수지 is a student. 그 말이었어서 그 앞에다가 그지 토어를 쓴 것뿐입니다. 무용수는 명사입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명사 쓰려면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제 나 더를 써서 그럼 문장이 끝난 겁니다. 일단은요. 수지는 무용수이다. 댄서다. 더를 써도 되고 어를 써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뭐 최상급이나 비교급을 만든 게 아니죠. 그냥 얘기한 거죠. 수지는 어떠한 상태? 무용수인 상태. 댄서인 상태. 괜찮죠? 그러면 가장 춤을 잘 춘다?
우리 춤추다는 댄스잖아. 동사는 최상급을 못 만들어요. 우리말도 마찬가지야. 춤추다를 어떻게 최상급을 만들어? 한국말도. 그지?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최상급을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가장 최고의 댄서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춤을 잘 추는 댄서면 시작 요렇게 댄서 썼어요. 최상급이니까 더를 붙이고 뭐의 최상급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사니까 당연히 앞에 형용사 구세 최상급 쓰면 딱 될 것 같은데 수지 is the best dancer 끝! 명사까지 다 썼고 여기 이제 명사까지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쓰래요 우리 학교에서 맨 뒤에다 쓰면 되는 거지. 아 여기 좋네 그지 구슬 좋네 아예 구슬 쓰라고 그지 그럼 더 쉬워지는 겁니다 난이도가 아예 구슬 주지 않았으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in our school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대구시에 있는 구암중학교 우리말에 대해서 1차는 최상급 문장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 요거는 뭐 또 기본적인 또 테스트죠 시험이었었습니다. 가장 키가 큰 이거 뭐야 다 줘놓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시력 테스트 하는 거야 뭐야 이거 Kevin is the tall east student 끝 그리고 이렇게 범위를 한정해 주는 말이 오거나 아니면 뒤에 뭐뭐 중에 뒤에 복수명사 나올 때는 of로 자, 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니 언제야 예원아 어? 언젠 것 같아? 응. 이거 물어본 거야. 네 인생 가장 행복한 순간 언제니? 언제였니? 언제였어? 일단 답을 써보자. 정관사 꼭 써야 되고요. Why 지우고? 쉿. 물어본 거죠? 언제니? When is the happiest moment? 순간. 너의 인생에서. 이런 얘기죠. 예원아,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어? 나중에 다시 과거 여행을 할 수 있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지호야? 태어나기 전으로? 뭐 태어나기 전에 뭐 기억이 있어? 그때가 뭐 언제지? 뭐 왜 가고 싶어? 태어나기 전 아무 기억도 없을 텐데. 아 처음부터? 그렇지. 서희야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다시 가고 싶으면. 현수야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것 같아? 뭐 지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치? 과거면 언제였었던 것 같아? 과거라면? 있어? 응애응애 태어났을 때? 그치?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은 행복한 때입니다. 중고등학교 때가. 대학교만 가도 중고등학교도 틀립니다. 왜냐? 대학교 가면 또 부모님 슬하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이제 슬슬 독립이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이제 사회의 쓴맛을 점점 맛보게 되는 시기가 이제 대학생이고요. 이제 사회 나가면 완전히 이제 끝이야. 그래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그지? 부모님 밑에서 함께 살 때, 이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아세요. 그치? 언제 제일 행복할 것 같아? 지금 이 순간. 지금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지? 내 앞에 있는 니네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너희는 누가 제일 소중해?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제일 소중해야 되는 거야. 학교에 가면 너희들 앞에 있는 학교 선생님이 제일 소중한 사람인 거고. 함께 있고 바로 앞에 있는 너희를 위해서 그지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사람들이야. 집에 가면 당연히 가족이 제일 소중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함께 있는 지금 나랑 함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소중한 거다. 그러면 철학 강의 한다 오늘. 그지? 아, 대학 강의도 아니고. 여보세요? 자, 갑니다. 자, 월요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내가, 나에게 가장 최악의 날이다. 자, 일주일 중에니까요. 이렇게 오브 쓴 겁니다. 얘가 해석이 중에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죠? Of the week for me. 일주일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불러볼까? 누구예요? 안 돼. 시켜봐야겠다. 주연아, 시작!
배드를 줬어요. 그냥 워스가 아니라 시작. 그렇지. The worst day. 자, 서희 갑니다.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다. Soccer is the 그렇지. 그렇지. Popular. 현윤사가 뒤에 명사로 이렇게 꾸며주면서 자 갑니다. 이번에는 예원이 차례야. 서울시에 있는 기름조각기 갑니다. 오늘 기름 많이 받는다. 그지? SOL. 자 다음 문제를 간접 음모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How long do I have to go further? 자 얼마나 멀리 내가 가야 합니까? Further. 더 멀리.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자 그리고 잠깐만 칠판 보실래요? 우리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였었죠? 이렇게 중간에 왔을 때 How가 무조건 얘가 이제 접착제이면서 의문 나는 말 쓰고 무조건 이제 쓴 겁니다. 중간에 무조건 나면 무슨 옷은? 주어동사 옷은 그냥. 그지? 주어동사 무조건 나갑니다. 요렇게 나가는 게 1번. 근데 how는 요렇게 나가는 게 많죠. 뭐가 있냐면 how를 쓰는데 여기에 뭐가 가끔씩 낑겨 들어온다고요. 어떤 표현들이? 효용사나 이런 거 들어와요. 이제 부사도 들어오고 또 뭐도 들어오냐면 how many 해가지고 many나 뭐 much 같은 거 써서 명사까지도 들어옵니다. 명사까지도. 그지? 그럼 조심하라고 그랬어. 언제 분명히 말씀, 뭘 말씀드렸냐면 이 친구를 여기까지 딸려있는 애들 있죠? 딸려있는 애들을 그냥 하나의 how처럼 처리해야 된다고 했어. 그죠? 한 단어. 한 단어 처리. 여기 많이 와요. 현현사 뭐 far, long,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한 단어에 접속사, 의문사 처리하고 나서 여기 다시 주어 동사 우순. 한 단어 처리해야 돼. 한 단어 처리. 그럼 시작. 마찬가지예요. How만 쓰고 I have to 쓰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실판 봐주세요. 요거는 일반 동사니까요.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는 일반 동사니까 둘을 빌려와서 의문문을 만든 거죠. 그리고 궁금한 거 맨 앞에 쓴 거고 이렇게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 의문 만들 때 이걸 이제 어떤 문장의 사이에 끼워 넣는다 해서 그걸 간접 의문이라 했잖아. 그죠? 그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은 꼭 이걸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 얘를 하나의 한 단어의 의문사 접속사 처리해야 된다. How long. 그리고 나서 주동사. 당연히 주동사니까요. 시작. 얘가 없어져야 되고 얘만 없어지면 되죠? 얘 빠져버리고 없애고 그냥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거 어디 있어요? 몇 번? 그렇지. 3번이 되겠어. 나는 궁금하다. 얼마나 오래 더 가야 하는지? 그렇지? 그리고 해석도 잘 하셔야 돼. 저는 요거는 시험이니까 이렇게 가르쳐드리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하우. 이 하우가 우리말 무엇 같은지 처리할 수 있는지. 그죠? 이 하우는 100% 뭐 붙여요? 어떻게 뭐뭐인지 해석하고 요렇게 뭔가 사이에 낑겨 들어올 때 그때 얘가 1% 10% 얼마 안 된다고 했어요. 얘 해석이 얼마나 붙인다고 했어? 얼마나 뭐뭐인지 주동사 읽어가지고 얘가 제일 많고요. 90% 가끔씩 요렇게 요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문장 중간에 해석 잘해야 돼. 근데 저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냥 문법 때문에 하는 거고 내신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간접의문인지 뭔지 뭐가 궁금해. 간접의문이 어떻고 직접의문이 어떨 건데 이걸 우리말로 정확하게 읽거나 그지 말하거나 쓰지도 못하는데 일단 먼저 읽지도 못하는데 간접의문이면 뭐 어쩔 거야. 그렇죠? 야, 그래서 오늘 수업 못할 뻔했는데 그지 예원아. 현수야, 그지? 우리는 있잖아, 너희들 학교나 주변의 친구들을 보시면 안 돼. 다른 학교나 다른 지역의 아이들을 보셔야 돼. 작게는 이 양평 지역의 이 관내 아이들을 보세요. 너희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하지, 적게 하지 않아. 물론 너희들보다 공부 안 해도 있어, 그치? 우리는 근데 그런 애를 보지 않아. 그치? 보세요. 정말 많이 공부합니다. 내가 신분을 속이고 저기 용문에 있는 도서관에도 원장님 책이 들어가 있거든, 내 책.
저자 해가지고 이제 내 책들이 이렇게 꽂혀 있어. 양평 도서관에는 내 책이 없는 것 같은데 용문 도서관 내 책이 돼서 애들이 막 가서 막 오 우리 아빠 책이다 막 이렇게 옛날에 어렸을 때 막 그런 걸 했었는데 이 여기 양평 애서점이라고 새로 생긴 데 있어요. 여기 그 알파문고 그 위에 되게 좋아. 가봤어? 거기 갔더니 거기 좀 뚱뚱한 아줌마 같은 아가씨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좀 묘해. 아가씨라 부르기도 뭐하고 아줌마라 부르기도 뭐하고 약간 좀 뚱뚱하고 딱딱한 것들이 말 엄청 많아. 말 보면 막 옆에서 보면서 근데 그 언니가 얘기해 주는데 그러더라고. 여기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과정 엄청 선행한대. 이 책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이 책 엄청 사가고 수학도 2교재 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사가서 다 이거 다 선행하고 있대. 이미 되게 많이 사간대 이 책을. 그래서 들었어. 와 여기 애들도 많이 하는구나. 어딘가 우리가 모르게 정말 많이들 하고 있구나 하는 애들은. 근데 그 아줌마는 이제 뭐 책 사러 온 애들 많이 만나니까 학생들을 중학생들도 많이 공부하고 하더라고. 근데 멀리 나가면 또다시 다른 지역 가볼까요? 무섭지 않니? 현수야, 나중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 자리를 다른 애들이 다 뺏어가. 나는 정말 내가 힘이 없고 아무런 파워가 없다는 그 무력감에 빠지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돼, 나중에. 그런 일은 없어야 돼. 정말 피눈물 흘릴 때 봅니다. 언제 피눈물 안 흘리고 다 잘 살던데. 아, 그렇게 살아도 돼. 살 수 있어. 그지? 그냥 뭐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도 돼. 아, 물론 농사 짓는 걸 폄하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지? 농사가 좀. 농사도 요즘 치열해요. 그죠? 아무나 하잖아. 그 생산량 자체가 틀려. 그러니까 요즘도 농사도 이거 배운 사람이 잘하는 거 알아요? 대학 나오고, 그지? 젊은 애들 있잖아. 좀 젊고 하는 애들이, 게임이 안 돼. 막 스마트 농장으로 해서 장난 아니야, 생산량.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어르신들은 게임이 안 돼. 그냥 전통적으로 하는 방식은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걔네들 다 대학 나오고 공부하는 애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자기의 힘을 키워야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어야 돼. 그 지킬 수 없을 때. 원장님이 3년 전에 양평중학교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합창을 했는데 정말 가슴으로 뜨겁게 울었습니다. 세월호 합부모들하고 같이 공연을 했어. 4.16 합창단. 추모하는 거야, 그 합창단은. 전국을 다니면서 잊지 말자는 그런 걸로 추모하는 건데 그분들 앞에서 우리 조윤초 아빠 합창단이 우리 애들을 데리고 섰거든. 우리는 애들하고 공연을 하거든, 같이. 그분들이 앉아있고, 이제 우리 순서일 때. 그러니까 그분하고 우리 반 한 거야, 우리끼리. 그분들이 거의 한 80% 노래 불렀고, 우리가 하는, 그지? 중간에 초청받아서 중간에 껴서 이제 한 건데. 그러니까 자기들 거의 노래 부르는데 앉아서 이제 우리가 올라가서 무대를 쓰는데 우리는 애들하고 항상 무대를 하거든. 그때 우리 원장님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그랬었어. 근데 그분들 앞에서 노래 애들 데리고 노래 부르는데 진짜 미치겠더라고. 미안해서 죄송스럽고 막. 근데 되게 희한한 게 그분들이 울지 않고 정말 막 박수 치고 환호성 질러주고 그러고 우리 끝나고 우리가 객석에 앉아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펑펑 울면서 노래를 불러. 근데 우리 애들 데리고 올라갔을 때 또 되게 많이 우시는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울지 않고 그냥 환호성 박수 막 되게 소리 지르고 막 그지 막 환호성 질러주고 막 그러다 그래서 근데도 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약속했지. 내가 단장으로 있는 한 내가 단장 지금 하고 있거든. 지금 합창단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7년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7년 하면 더 이상 못해. 하려고 해도 못하게 돼 있어 시스템이. 왜냐 우리 아들이 졸업하거든. 내가 우리 아들 졸업하기 전까지 지금 단장에 묶여 있는 거야. 아무도 장기 집권이지. 7년간 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쨌든 그때 내가 약속했어. 내가 단장으로 있는 한 우리가 저 세월호 아이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 세월호 4.16 합창단의 노래를 매년 부르겠다. 그래서 작년에 불렀고요. 이번에 12월 1월 5일날 6학년 학부모들 올라와서 같이 축하 무대 하실 분들 올라와라 신청 받거든.
우리 합창단이랑 6학년 학부모들한테 내가 좋은 기회를 주는 거야. 마지막 6학년 졸업하는 자기네 자식들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경험을 주는 거야. 축하 무대를. 그 노래가 세월호 노래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불러주는 거야. 우리 아이들의 그 소중한 아이들이 떠난 아이들을 추모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잘 지키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 노래 부릅니다. 바람개비가 꿈꾸는 세상이라고. 나중에 또 하면 찍어서 또 보여줄게. 그냥 뭐 기대는 하지 마. 그냥 개파지야. 노래는 그냥 맨날 그지. 여보세요, 예원아. 너 차례지, 그지? 아니야? 지호 차례인가 넘어갔나? 갑니다. 자, 이제 간접 의문에 집중하고 있죠. 간접 의문은 정말 쉬워요. 그죠? 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너희들 또 어여삐 여겨. 무조건 어떤 있는 문장에다가 직접 문을 집어넣을 건데 WH로 되어 있는 모든 여기 이제 뭐 여기 이제 있겠죠. 이거 그대로 넣으시기만 하면 돼. 그죠?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사용하시고 요거만 다시 원래 주어 동사 어순으로 그러니까 의문문을 다시 평서문을 만들 수 있는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 딱 하나 기억하실 거, 두 번째, 두 가지 기억하실 거죠. 뭐였냐면 첫 번째, 만약에 이 WH 의문가 없을 경우, 그지? 어떤 문장에다가 넣을 건데, 어떤 문장에다가 넣을 건데, 함께 합쳐서 넣을 건데, 없을 경우, 무조건 뭐 쓰자고? 무조건 뭐 쓰자고 그랬지?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됩니다. 우리말에 뭐뭐, 인지 아닌지. 없는 거 무조건 넣고, 다시 또다시 무조건 다시 평서문으로 빼고 다시 집어넣기만 하면 되고 두 번째가 뭡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 있었어요? 여기 동사가 어떤 동사일 때요? 생각의 동사 몇 개 없어요? think, believe, imagine 이런 것밖에 없었어. 그죠? guess, 뭐 추측하다 consider, think랑 같은 동사야. consider 몇 개 없어. 이런 단어 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원래는 WH 쓰고 여기 뭐가 든 좀 관심 없어. 무조건 주어 동사 쓰는데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거 한 번 더. 이 친구 맨 앞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그랬어. 문장 맨 앞으로. 그렇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끝이야. 모든 게 다 맞추게 돼 있어. 일사천리 끝납니다. 자, 지호야 시작. 1번. I wanna know how tall is Mr. Smith. 갑니다. 시작. I wanna know는 그대로 쓸게요. 여기는 뭐 건들려고 그대로 쓰는 거니까. 자, 시작. 여기 있죠? 그대로 씁니다. 어, 원장님, 요거 한 덩어리 아니에요? 한 덩어리 까니까. 그럼 그래. 한 덩어리 아니면 이렇게 써볼까요? I wanna know how. Mr. Smith. 스미스는 우리나라의 뭐 철수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얼마나 is tall 큰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니야, 한 덩어리야. 아까 얘기했죠, 한 덩어리라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 얼마나 키가 큰지 하나의 의미 덩어리야. 그래서 아니고 하나의 단어로. How tall 쓰고 주동사. 근데 이 비동사는 원래 앞말과 뒷말을 연결하면서 뜻이 없어요. 이건 편의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달 붙인 거지 미국인들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비동사가. 해석은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미스터 스미스가. 여기까지입니다. 비동사는 뜻이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붙였죠. 시작. 왜? How 뒤에 주동사 바로 나가면 어떻게 뭐뭐인지 해석하지만 How tall 뭔가 하나 뒤에 딸려왔어 의미 덩어리가. 그럴 때는 얼마나를 붙인다고요. How를. 얼마나 뭐뭐인지. 현수야 기회가 왔어. 현, 나 중학교 때 내 우리 중학교 때 내 친구가 미안합니다. 담배 끊어야 되는데 가래 끊어 음식. 현수야 중학교 때 내 친구가 현수가 있었거든. 걔 이름은 차현수. 와 기억난다. 너 때문에 기억났다. 차현수. 그리고 현수 또 있어.
우리 와이프 동창 얼마 전에 그제 토요일 날 저기 기차 타고 저기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동창생들 대학교 동창생들 만나러 갔다는데 거기 여자애야 대학교 동창 걔 이름도 현수야. 현수야 너 하라고. 자 시작.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자 직접 문이죠. What does Mr. Han teach? 일반 동사였었습니다. Mr. Han은 가리킨다. 그렇죠? 무엇을 가리킨다. 그래서 무엇을 가리켜? 집전문이죠. Does 쓰고 일반 동사니까 Does 쓰고 What.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당연히 이건 이제 기본이야. 더 이상 안 가르쳐도 되겠죠. 3인 단수니까 Does 썼고요. 이걸 다시 간접문 쓸 때 동사에 S나 ES 표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표기하고 의문문은 표기했으니까 얘가 원래 형태로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ES 붙이지 않잖아. Teaches 안 붙이잖아. 여기에 지금 표기하고 있잖아 의문문에. 근데 다시 주동사를 뺄 때는 더즈가 없어지니까 동사에 다시 표기를 해줘야 되죠. 3인 단수라는 표기를 해줘야 되죠. 그럼 시작. 할 수 있을까 현수야? 틀려도 돼. 아무도 욕하지 않아. I wonder 그대로 쓰는 거고요. 얘는 건드리는 거 아니고. 나는 궁금해한다. 궁금하다. 그대로 쓰죠. What은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 뭐만 고민하면 되지. 다시 주동사 어순 그냥 꾹 쓰시면 돼. 그냥 그죠. 그럼 이해 없어지고 미스터 한, 한만 쓸게요, 저는. 한. 처음 문장이 의문문이 아니죠. I로 시작한 거니까. 그러니까 마침표로 끝나야 돼요. 자, 시작. 주연아. I'd like to know. 나는 알고 싶어요. 이거 우두가 축약된 거죠. 우두가. 우드. 요 친구를 줄여 쓴 거예요. Would you like? 원하다를 읽으셔도 됩니다. 하고 싶다, 원하다 정도. 예, 발음은 I'd like. 이렇게 발음 돼. 저는 하고 싶어요. 원해요. 알기를 원합니다. 또 how 썼어. 집중문이죠. 어떻게 네가 됐어? 가수가. 집중문으로 보는 집중문이죠. 요거 신경 써야 되지. 아, 과거고. 얘도 이제 여기서 표기하니까 얘도 현재인 원래 형태 그대로 현재처럼 보이는 원래 형태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근데 얘를 다시 간접문 만들 때는 저 동사가 뭐가 돼야 돼? 다시 과거를 표기해야 되죠. 왜? 티드가 없어지잖아. 대신 표기해 줄 일해 줄 사람이 없잖아. 그럼 내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시작. I'd like to know는 그대로 쓰시는 거고. 시작. 그렇지. 우리 주현이가 졸고 있는 게 아니었어. 눈 뜨고 다 보고 있었어. 그죠? 근데 첫 문장이 의문문이 아니니까 마침표. 쉬운 거예요. 자, 다시 구미시로 갑니다. 천생중학교. 서희야, 다음 중 문법, 어법상 맞는 문장을 모두 몇 개인가? 가볼까요? 너 아니? Who wrote the book? 얘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의문 나는 말을 역할을 하면서 주어 역할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후랑 와셨었어요. 그지? 그러면 시작. 의문 나는 거 쓰면서 다시 주어 동사 쓴 거죠. 그지? 맞는 거지. 해석도요. 후 앞에 명사 없으니까 누가 썼는지 우리말에. 얘 뜻을 살려서 우리말에 지 사운드 붙인다. 맞습니다. 맞는 거 아시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인강에 다 있어. 요거 주어 역할하는 거 왜 이렇게 하는지 풀어서 막 설명 드렸었어. 그럼 서희야, B 아직 안 끝났어 너. 아니다. 그렇지 안 끝났어. 자, Can you tell me how old she is? 말해줄 수 있어요? 한 덩어리의 의문사 접속사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렇지? 하나의 의미다니까. 그리고 나서 주어동사. 맞는 거죠? 됐어. She, let me know. 알려주세요. 허락해주세요. 내가 알도록. 또 나왔어. How much를 한 덩어리의 의문사 접착제 처리, 접속사 처리.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너 여기 왜 있어? 그지? 틀렸어. D. I wanna know. 난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 물어보면 여기 있는 거 점검하는 게 아니라 딱 뻔한 거야. 그지? 여기만 이렇게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W자표 명사 없습니다. 어디에 뭐뭐인지. 자, 당연히 접착제 의문사. 접착제이면서 의문나는 말 썼어. 무조건 주어 동사입니다. 그지? 맨 마지막에 이제 의문, 첫 의미, 저기 의문이 아니니까 마침표인데 얘 여기 왜 있냐, 이거. 얘 빠져야 되죠? 얘 빠지고, 시작. 3인 단수니까 ES 붙였으니까 여기에 슉! 요것도 다시. 다시 표기해야지. 자, 2. 나는 궁금하다. 이거 언제 대답할 거야, 서희야? 언제 뭐뭐인지 해석하죠? 당연히 WH야. 의문 나는 거 접속사 역할 그대로 하고 있어. 무조건 주어동사. 그지? 맞네요? 그러면 맞는 문장 몇 개예요, 지금? 3개? 3개입니다. 자, 예원아. 덕성여중 갑니다. 자, 버스정지 어딘지 아니? 뻔한 거죠? 우리 문장 중간에 의문나는 거, 장소가 궁금할 때 당연히 어디에 뭐뭐인지 where, 무조건 주어동사. 그렇죠? 이대로 쓰면 되겠지. 쓸 거 없이 그냥 맞추면 되는 거죠. 그치? 버스에 어디 있는지. The bus stop. 동사. Is. 끝나야지. 몇 번? 2번이네. 뭐 되게 쉬운 거야, 그죠? 이런 거 절대 이렇게 나와, 그죠? 물어보는 거 시험에 쫄지 말고 잘 맞히시면 돼. 갑니다, 지호야. 인천시에 있는 남인천 여중. 다음 점 미친 부분이 어법이 어색한 거. 우린 뭘 해도 어색하지만 더 어색한 게 있나 봐. 지호야. 1번 왜? 뭐라고? 그렇지. 왔었으면 그렇지. 주어동사인데 조심. 3인 단수였으니까 ES 붙였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means 여기 표시해줘야겠지. 그럼 나머지 맞겠네요. 시작. 빨리 볼까요? WH 주어동사. 그죠? 어디에 레스토랑이 있는지. 그럼 시작. 언제 버스가 떠나는지. How old도 한 단어 처리. 한 단어. 그러고 나서 주어동사. 얼마나 오래된지 건물이? 얘는 원래 큰 뜻이 없으니까 읽지 않고요. 시작. What? 주어동사. 그죠? 무엇을 우리가 먹을지? 점심으로. 점심을 위해. 당연히 1번만 틀립니다. 현수야. 기회가 왔어, 이제. 오래 기다렸지? 자, 어법상 바르지 않은 문장은? 당연히 딱 보니까 지금 간접의문 또 물어봤어요. 얘는 다,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직접의문이죠? 이거 다 직접의문. 이거 봐, 서희야. 어때? 이거 봐. 없어지지, 다시. 다 직접의문이죠? 전부 다 직접의문이죠? 사라지잖아. 신기하지? 별로 안 신기한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현수야, I wanna know. 당연히 이렇게 문장을 먼저 썼고요. 여기 이제 요 뒤에 있는 문장을 여기다 이제 집어 넣은 거였습니다. 그치? 그럼 다시 얘는 직접문이죠. 언제 버스가 떠납니까? 다시 주동사 나가니까 언제 의문 나는 거 접착제 쓰고 버스가 떠납니까? 여기에 요거 표기 잘 해줬죠. 맞는 겁니다. 그지? 2번. 직접 문의죠. What does Mr. Park teach? Mr. Park 씨가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지? 직접 물어보는 직접 문의고, 얘를 나는 궁금하다 쓴 다음에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요 내용을 이제 여기 문장에다 집어넣는 거죠. 중간에다가. 당연히 시작. What Mr. Park teach? 요것도 얘는 물어볼 때 표기했지만 없어졌으니까 여기 표기해야 되죠. 잘 되어 있습니다. 3번.
How did you become? 너 어떻게 됐어? 영화 디렉터, 감독을 얘기합니다. 영화 감독 어떻게 됐어? 직접 업무인데 얘를 나는 알고 싶어. 여기다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 의문문을 여기 중간에다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당연히 시작. 어떻게? 여기도 보세요. 여기 사이에 뭐 표현이니 현수야? 뭐 얼마나 오래, 얼마나 낡아졌니, 뭐 how old, 얼마나 멀어, how far 이런 표현 없죠. 그럼 그냥 얘는 뭐죠? how 쓰고 문장이야, 그죠? 그럼 시작. 어떻게 네가 되었는지. 요 동사 어디 갔냐 얘? 여기 왜 있냐 얘? 그치? 이 친구 어디로 와야 돼요? 괜찮으세요? 답은 3번이 되겠지. 나머지 보시다시피 아실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보세요. 요거 얘 의문 나는 거와 주어 역할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지? 누가 깨뜨려서 창문을, 그렇죠? 그러니까 맨 앞에 와 있는데 얘를 의문문을 만들 필요 없는 거죠. 맨 앞에 있으니까 주어 역할하면서 동사 그냥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얘도 만들 때는 그대로 돼 있으니까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똑같이 건들지 않고. 똑같이 자리가 돼 있으니까 의문 나는 거랑 접착제 의문사 주어 역할이니까 주어 동사 그대로 얘는 동시에 하고 있잖아. 두 가지를.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이렇게 네가 가장 좋아하는 누구이니 비동사 이렇게 다시 이호순으로 가야겠죠. 주어동사 순으로. 괜찮습니까? 자, 부천시에 있는 석천중학교. 자, 주연아 갑니다. 어법상 옳은 것의 개수. 자, A. 옳은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잠깐만. 여기 내가 좀 알맞지 않은 거 좀 빼려고 그러는데 성격이 좀 안 맞는 게 좀 있어가지고 얘가 좀 안 맞는 거야. 이건 뺄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이 학교는 뭘 가르쳤냐면 완료 시제랑 함께 뭘 따로 가르쳤나 봐. 그지? 외부 교재로. 그래서 섞어서 내서 섞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 안 나옵니다. 그지? 일단은. 근데 얘는 이제 섞어서 얘 물어본 거죠. 이거 틀렸, 이거. 확인만 해봅시다. 요거 틀렸죠? 그치? 의문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요거 맞죠? 맞죠? 최상급. 여기는 지금 완료시인데 이런 거 안 하니까. 요것도요? 가장, 그치? popular, 인기 있는 소년. 맞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뭡니까? 얘는 패스. 저기 뭐야? 수동태 물어본 것 같고요. 얘도 완료. 그냥 패스. 요것만 보고. 이 문제 우리에 해당되지 않아. 자, 용인시에 있는 신갈중학교. 얘도 패스. 우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치. 그 학교에서 다른 걸 가르치면서 섞어서 냈어. 그쵸. 우리 해당되는 거 요것만 해당됩니다. 그치. 너 아니? 어디에 그녀가 사는지? 당연히. 얘는 직접 의문이 돼 있죠. 빠지고, 여기 뭐 붙여야 돼? 요것만. 그치. 5분만 해당돼, 우리는. 얘는 패스. 안 풀어요. 자, 부천시에 있는 상동중학교 갑니다. 자. 얘도 패스해야 될 것 같은데. 아, 패스! 얘도 중간에 우리 요구만 해당됩니다. 얘하고 얘만 해당됩니다. 너! 요거 답지 올려줄게. 어딨어요? 아니다. 얘 말로 합시다. 요 앞에 있는 거 뭐죠? 15문제 있지? 기본적인 거. 그거 답지 올려 테니까 풀고 답 맞추세요. 숙제가 또 있어. 그리고 여기 또 있고. 그리고 그 기본 문제 앞에 안 푼 거는 쉬우니까 패스. 여기 이제 가장 요 정도가 이제 너희들 이제 만나야 될 가장 어렵다고 보는 정도. 제일 무난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은 본문 들어갑니다. 8과 본문.